자, 먼저 마치에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요 청어를 소금 그리고 식초, 통후추로 절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먹는 방법은 꼬치를 빼가지고 길게 늘려트려서 잘라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. 오호. 가메기가 원래 청어인데 제가 사실 가메기를 잘 못 먹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불안하긴 하거든요. 이것도 익힌 게 아니고 약간 절인 거라서. 독일은 모든 메뉴가 뭐 식사, 뭐 이건 안주 이렇게 거의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해요. 왜냐면 모든 메뉴에 이런 맥주나 어떤 주류들을 덧붙이기 때문에 식감이나 맛은 약간 고등어회? 고등어회 약간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고등어회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. 결이 밀리면 밀리는 대로 딱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. 그리고 약간 되게 좀 짭니다. 약간 좀 짜고요. 그냥 그 잡았을 때 살의 어떤 탱글탱글함을 유지하려고 과하게 절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짠데 무작정 짠 게 아니고 약간 계속 뭐 먹고 싶은 그런 땡기는 맛이 있어요. 우리 매운 거 먹으면 맨날 욕하면서 또 먹잖아요. 이거 약간 도둑어회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이거 매력 느낄 것 같아요.